오케이, 혜민이 2의 구호에서는 뭐 배웠나요? 음식. 어떤 음식의 종류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쭉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틀린 게 엄청 많네요. 그렇죠? 혜민이가 어렵다, 연습해야 되겠다 했는 거는 뭐 연습했냐 하면은 vegetable, french fries, healthy 요 세 개 연습해 왔어요. 근데 틀린 거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응? 왜 이 애랑 얘랑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유가 뭐죠? 응? 응?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단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할 거고요. 선생님이 한글로 쓰는 동안은 영어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따가 직접 확인할 때는 소리 내서 말하고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 생각하고 있죠? 식습관에서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있죠? 이것도 쭉 기억들 나시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시작! S-L-M-O-N. 오케이, 소리부터 항상 해주세요. Salmon. Salmon. S? OK, 그래서 salmon, SLA가 아니죠.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 일단 발음부터 항상 영어 많으니까 another. Another 쓰는 법? O T H E R. 오케이, 이게 근데 발음이 another인가요? 아니요. 발음이 뭐예요? Other. Other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ft drink. Soft drink. F I S S O F H D I R. Yeah, it's a poor night beside the sink. N I R. I R. Soft drink. Soft drink. Drink 아니고요. Drink입니다. Soft drink 아니고요. Soft drink. 오케이, 계속해서. C. 아, 항상 소리부터. Carrot. Carrot. C. Carrot. 오케이, 그 다음 C 소리부터 Cheese. Cheese. C H E E S E. 오케이. Eat. Eat. E A T.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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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T H.
A? 네. 어? I. A, I 이렇게? A, T, I, N, G. 오케이. 그 다음에? T. 발음은? Taste. T. A. 어? A. S. Taste. 이렇게 많이 틀리면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따로 원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다시 공부해 갖고 오라 그래요. 응? 경고입니다. 네. 응? 계속해서 vegetable, 소리부터 vegetable. V-E-T vegetable. 테이블 아니고요. vegetable. 오케이. 그다음 소리.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 내고 쓰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May.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쓰이죠. He may be a doctor. 그는 의사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쓰이죠. 이런 식으로. He may be a doctor. 그는 의사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 그럼 얘는 뭐겠어요? Not may. Not may입니까? 아니요. May 나시죠. 그 다음. Color. 어떻게 쓰죠? Color. 사실은 콜라보다는 사실은 코크란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뭐 어쨌든. 그럼 지금 선생님이 틀린 거 채점해서 이렇게 카톡 보내주는 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이제는 뭐? Eating habit죠. Eating habit. Eating은 아까 나왔고, habit은 어떻게 쓰죠? H-E-A. 자, 혜민이 여기 놀러 왔어요? 어? 여기 노는 데 갔습니까? 아니요. 어? 그런 거 같은데요? 바빠요, 요즘? 아니요. 안 바빠요? 네. 그럼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없어요? 응? 혜민이 몇 학년이죠? 5학년. 5학년이면 이제 곧 중학생 되는데요. 중학생 뭐 언니 있잖아? 네. 그쵸? 언니 보면은 뭐 수행평가라든지 2학년이니까 이제 학교 시험도 치겠네. 지필고사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는 건 알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특히 수행평가 같은 것들은 요즘 중요시 되고 있고 배점도 높고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뭐 말하고 쓸 줄도 알고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죠? 몰랐어요? 아니요. Habit이죠. Habit. Eating habit. 그럼 얘는 뭐 외래어니까 소리는 스테이크. 쓰는 방법은 S E S T E A K. 오케이.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렇게 썼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세요. 네. 여기 표시하는 건 말하기 테스트와 쓰기 테스트에서 틀린 것들 표시합니다. 네. 그럼 얘는 French fries. 어떻게 쓰죠? S-R-I. French fries.
오케이, 그 다음 drink Okay. 덜렁크 이런 건 없고요. 드리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드리.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Mushroom. M. O. 어? O. S. H. R. O. O. M. Okay. 머쉬룸 아니고요. 머쉬룸이고요. 아니요. O. N. I. O. N. 맞았고요. 그럼 healthy. H. E. A. T. I. 오케이? 네. 을 소리 어디 갑니까? 을 소리. 그 healthy가 아니고 healthy라고 스 소리. 혀를 물고 내는 소리는 th가 혀를 물고 내야죠. healthy. healthy가 아니고 healthy. 혀를 살짝 물은 th 발음입니다. hamburger. 쓰는 법? h a m b u R G E R. 오케이. 근데 시험지에는 햄버거를 써놨네요. 햄버거가 아니고 햄버거입니다. 오케이. 말하기 시험엔 맞았고요. 그래서 Fast food. O, 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ruit. S. I. R. U. A. T. 자, 지금 계속해서 관찰되는 게 뭐냐 하면 이중자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중자음. Dur. Fur. 이런 것들 drawer, drawer 이런 소리 나는 것들 계속해서 모음을 갖다 붙이는데 모음에 붙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dirty drink고요. 얘도 마찬가지 for root가 아니고요. for root가 아니고 fru 다음에 r 소리가 나야 됩니다. fruit 만들어야 되죠. 자, 혜민 지금 단어 시험 몇 개 쳤는지 개수를 한번 매겨보면요. 오케이. 22단어를 쳤어요. 22단어 중에서 맞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22개 중에서 다섯 개 맞았으면 점수로 따지면 한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50점은 되나요? 아니요. 분명히 2의 9에서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거였는데 너무 많이 틀리네요. 오케이, 제대로 좀 공부합시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